발효기를 먼저 끄겠습니다. 스탑 버튼을 길게 눌러줍니다. 왼쪽 상단에 있는 뒤로 가기 버튼을 한번 누르시고요.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눌러 끕니다. 양 옆에 붙어 있는 발효실 선반을 모두 제거합니다. 젖은 행주로 빡빡 닦아주시고요. 싱크대에서 세제를 사용해서 닦아도 상관은 없습니다. 가끔씩 오래된 발효기 같은 경우는 팬에 이물질들이 많이 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먼저 덮개를 제거하고요. 네 군데 나사를 제거를 하고요. 앞쪽으로 살짝 빼면 분리가 됩니다. 이 덮개를 제거해 주시고요. 팬과 사이에 있는 때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발효기에는 습도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수분이 맺히거든요. 그 수분이 이 바닥으로 흐르면서 이 부분에 많이 고이게 됩니다. 유리 안쪽 부분 아래면을 안 닦아주면 여기서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. 여기서 곰팡이가 많이 발생이 돼요. 그러니까 항상 여기 부분은 닦아주시고요. 이렇게 행주로 한번 닦으시고요. 이 사이 부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곰팡이 핀 것들은 카드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행주나 이런 티슈를 넣어줍니다. 긁어주세요. 이렇게 청소를 하시면 됩니다.